유전체 회사에서 수십 건 이상의 RNA식 데이터를 분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RNA식의 기본 개념 원리를 다뤄볼 것입니다. 먼저 RNA식을 이야기하기 앞서 전사체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사체 분석은 발현된 모든 RNA의 총합을 분석하는 걸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트레이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량에 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과 캔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건강 상태, 어떤 트레이트 되겠고 이 트레이트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량이 많은지 혹은 높은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제에서 보면은 지금 진A는 컨트롤 샘플과 캔서 샘플에서 양이 비슷하게 보이는 반면 진B 같은 경우에는 캔서 샘플이 훨씬 많은 양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을 하였어요. 마이크로 어레이는 이러한 고체 표면에 유전자의 서열을 디텍션 할수 있는 프로브가 붙어 있고, 이 프로브에 RNA를 붙여서 얼마나 많은 RNA들이 해당 프로브에 붙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를 직접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유전자에 한정해서 가능하고, 또 새로운 종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RNA의 염기 서열을 알아내서 그 양, 해당 양을 측정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분석이 될 것입니다. 시퀀싱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RNA 시퀀싱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시퀀싱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일루미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염기 서열이 있으면 염기 서열을 증폭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에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T는 형광염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광염료가 붙은 이 염기를 이용하여 이제 A는 T에 붙고, 그 다음에 T는 A에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 예제는 이 RNA 1이라는 하나의 RNA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RNA 1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RNA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른 RNA들도 동시에 어떤 염기인지를 이제 카메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염기들을 전부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루미나 시퀀싱을 이용하여 어떻게 RNA식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DNA가 트랜스크립션이 되면은 이제 트랜스크립트 A가 생성이 되죠. 하나의 유전자에는 alternative splicing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제로서 진A는 트랜스크립트 A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3'에 지금 폴리에이 테일이 있어요. 이 폴리에이 테일을 딕텍션해서 RNA만 따로 뽑는 거예요. 이때 올리고디티가 이용이 되죠. 그래서 올리고디티를 이용해서 폴리에이 디텍션을 해줍니다. RNA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cDNA로 이제 합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PCR을 통해서 증폭을 시켜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게 돼요. 이때 이 PCR 이제 이후에 이 유전자 서열은 프래그먼트로 잘라주는 과정을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유전자 길이를 읽은 만큼 길게 리드가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DNA로 만들어진 염기 서열을 자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보통 5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자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500 베이스 페어에서 양쪽 끝만 읽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끝을 읽어내는 리드를 paired end read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양쪽 끝을 읽어낼 때는 75 베이스 페어 정도를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랭스는 75 베이스 페어가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제 염기 서열은 읽어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사이즈를 insert size라고 불리게 되고, 보통 뭐한3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겠죠. 엔들보다 이렇게 paired end read로 읽으면 좋은 점은 두 염기 서열을 읽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길이가 500 베이스 페어는 아니지만 500 베이스 페어의 역할처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ternative splicing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도 좀더 용이하겠죠. 이렇게 paired end read가 어떻게
지뇌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성된 리드가 이 지뇌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RNA식 단계는 이제 QC 단계가 돼요. 아까 이제 말한 이렇게 페어드 엔드에서 사실 왕 끝쪽에 어댑터가 좀 붙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댑터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퀄리티 컨트롤 단계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읽어드린 일루미나로 읽어드린 이 염기 서열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그런 것들 판단해서 너무 퀄리티가 좋지 않은 서열은 조금씩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NA식 분석 두 번째 단계는 이 리드들을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리드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이 리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면 레퍼런스 지놈, 즉 DNA에 다시 한번 붙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생성된 리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노란색과 빨간색 리드를 좀 중점으로 보면은 생성이 될 때는 이렇게 생성이 되었지만 사실 이거를 얼라인먼트를 DNA에 하게 된다면 엑손 1과 엑손 2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라인먼트 정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를 정렬해 줄 때 RNA가 엑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점들 고려해서 디자인된 그런 특별한 툴들을 이용하여 이제 리드를 정렬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또한 이 지금 빨간색 리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리드의 경우에 지금 보니까 엑손 1과 엑손 2의 경계선 부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 부분이 있을 때는 나중에 이게 얼라인먼트 정렬이 될 때는 이게 잘려서 정렬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잘려서 지금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진 정렬 툴을 이용하여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유전자의 리드가 얼마나 붙었는지 정량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시는 테이블과 같은 이 테이블을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differentially expressed 지능을 분석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더 많이 됐는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DEG를 얻게 됩니다.